사이가 좀 더 잘 이해가 되게 알려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가 여러 개 없다. 그리고 수식으로 3 차원의 도형을 만들어 변수 조작을 하고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. 잘했어요.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가 여러 개. 그리고 수식으로 3차원의 도형을 그리고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. 우리도 오는 사이에 수학을 그래. 자, 뭐 뭐라고 얘기했어요? AI는 우리 소설에 많은 도움을 한 번만 더 해보자. 잘했으니까 한 번만 더. 잘했어요. 자, 뭐라고 얘기했죠? 그럼 본인이 오늘 배운 거 설명해 보세요. 뭐 기억이 나는 거? 보면서 얘기해도 괜찮아요? 오케이, 잘했어요. 자, 다음 학생은? 자, 뭘 배웠어요? 오늘 수학 강의를 배웠어요.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? AI를 배웠는데 AI가 너무 관심을 가졌어요. 수학은요? 수학은 좀... 아니, AI를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연결해서 수학 문제 풀 수 있겠어요, 이제? 아니요. 아직은요? 그럼 한번 해볼래요? 네. 그래요. 자, 그 다음 사람은? AI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준비했고요. 그리고 수학을 열심히 받고 AI가 잘했어요. 자, 다음 사람? 저는 ChatGPT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아, 잘했어요. 다음. AI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.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? 그래요. 잘했어요. 5학년 1반 한아린 양이 우리 오늘 인공지능과 수학 에 대해서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듣고 생각나는 기억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. 5에서 수학 같은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막 엄청 쉽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. 그래요. 그리고 저런 거를 수학 활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과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.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른 뭐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저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하고 제일 잘 맞는 과목은 수학 과목이 제일 관계가 많지요. 그러니까 수학을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면 그것을 언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과학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학과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지식에 기반해서 발전하기도 하는 거예요. 잘했어요. 그래요. 그 다음에 이 제인 양은 어떤 게 기억나요?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? 저는 ChatGPT가 PPT 만드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그렇죠. 아빠한테 한번 하나 기념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? 아니요. 잘 모르면 유튜브에서 먼저 한 사람 걸 보고 따라서 그대로 하면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? 네. 그렇죠. 그 사람이 한 대로 그 주소에 가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죠.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고 또 다르게 고쳐가면서 또 새 걸 만들 수 있겠죠. 네.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아빠 걸 만들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있겠어요. 만들어주면 아빠가 어떠실 것 같아요? 좋아. 아주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? 네.
그래요. 자, 홍주한군은 어떤 게 기억나요? 잘생겼지. 그래요. 오늘 5학년 1반 하나님이래요. 홍주한이거든요. 그래요? 오늘 JPT 4 맞아요. 4를 했는데 저는 원래 학습지를 공부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렇지. JPT4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자, 다음 손 들고 누구? 다음 사람. 자, 오케이, 그래요. 자, 누구지요? 저는 박하율양. 기억나는 건? 저는 챗 GPT에게 어려운 수학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렇죠? 그것도 또 프리 과정도 또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신기하고 그 얘처럼 그 뭐더라? 그 해피티 만드는 것도 신기했어요. 그쵸? 그래요. 자, 한 명만 더. 한 명만 더. 그래, 남자 이번엔. 그래. 여자. 야, 그래요. 저는요. 아, 여자구나. 이동준 씨. 이동준인데요. 저는요. 챗 GPT가 있어서 숙제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. 그래. 그래서 다고 생각해요. 그래. 숙제를 빨리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보고서로 만들기도 쉽죠. 네. 그렇지? 바로 그냥 카피해서 저장하고 설명만 달면 되니까. 네. 그림도 그려주죠. 함수의 그래프도.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. 네. 그렇죠. 퀄리티를 높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한 명? 그래. 자. 자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? 챗GPT가 PPT를 만드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고.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래, 그래. 잘했어요. 그래요. 자, 수고했어요.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? 네.